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그래 가자 선배. 혹시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뭐라고?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루루. 아 오마, 아 오늘 뭐 먹지? 마라탕으로? 마라탕으로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합쳐진 거야 이제 마라탕으로? 그럼 내가 선배 마음에 탕탕 특공대. 아 진짜 거지 같은 밈또미네. 재밌잖아. 요즘이라고요? 반사, 무지개 반사. 참고로 무지개 반사는 네가 무슨 반사를 해도 무지개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반복할 수 없음. 블랙홀 반사? 난 마라탕으로 반사. 마라탕으로 반사는 절대 반사 못함. 일단 가사부터가 말이 안 됨. 솔직히 이거 치트키에요 여러분들. 치트키. 마라탕으로 무슨 말을 하든 마라탕으로 반사가 됨. 친구한테 야 너 숙제 했냐? 혹시 나 숙제 베껴도 돼? 그건 좀 안 돼. 그럼 갑자기 그럼 내가 친구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 이러면은 친구 개꿀 봤거든요? 한번 들어볼까? 가사 한번 제대로 봐볼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여기까진 그럴싸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럴 수 있지. 요즘 어린애들은 마라탕 좋아하잖아.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그럴 수 있지. 선배한테 뭐 탕후루 사달라고 할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어? 치킨 사달라고 했었는데. 뭐? 탕후루도? 여기까진 그럴싸해. 뭐? 탕후루도? 아 그건 좀 비싸잖아. 아 탕후루는 좀 그런가요? 아, 그래도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갑자기 선배 마음에 총을 왜 쏴? 안 사줬다고 선배한테 총 쏘잖아. 이게 말이 돼요? 겁나 싸가지 없어. 그 처음에 나도 이게 뭔가 싶었거든? 이게 뭔 개같은 건가 했는데 어린애가 있다고 하니까 귀엽긴 해. 근데 좀 예의가 없잖아. 안 사줬다고 선배 맘에 탕탕 쏘면 되냐? 그래서 내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그래? 가자. 선배! 선배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특공대 특공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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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특특특 특공대. 어떻게 재밌지 않아? 탕탕 특공대. 솔직히 이거 광고로 쓰이는 거 아니야? 아 댓글. 아 너만 거 아니야? 그만 사달라고 징징대라 뒤진다. 애기가 만들었으니까. 어 현실적인 애들도 있어. 탕후루가 마라탕보다 가격이 싼데 왜 망설이나요 선배? 둘 다 사달라 하니까. 아주 좀 뭔가 가사가 좀 애매하긴 해. 아 근데 노래는 은근 중독성이 있긴 해. 아 여기 스토리가 있네. 싸가지 없이 총을 쏜 게 아니야 얘들아. 사실 저는 선배 마음에 그러니까 선배 마음에 들고 싶었네. 총 쏜 게 아니라 사랑의 큐피드를 쏜 거였네. 내 마음 달콤살콤 당후루처럼.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탕탕탕이 총을 쏘는 게 아니었구나. 싫어라뇨. 이거는 애들이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더라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면 난 좋아. 그래서 친구랑 게임하는데 혼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라니까 친구가 그만 좋아하라고.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갔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기가 만든 거니까 작사를 누가 한 거지? 마라탕후루 노래가 마라탕후루 1.5 버전, 마라탕후루 2배 버전, 마라탕후루 3배 버전은 뭐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아 이거 왜 3배 버전 왜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아 작사는 같이 하셨네. 봐봐 이게 어린애가 쓴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꽤 갈리며 유치하고 단조한 노래는 비판의 반응이 꽤 많다. 대부분 성인들의 시점으로 가사는 너무 대충 썼다는 비판은 그리 많다. 반면 중독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에 댓글도 꽤 달리는 편이다. 또 배속 버전과 톤업 버전은 대놓고 유행은 요즘에 그냥 이렇게 틱톡은 살짝 그런 게 많잖아. 틱톡은 약간 배속하고 그런 거. 근데 가사는 옛날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막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옛날에도 뭐 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좀 들으면 저주당한다고요? 들으면 죽는 노래 중 하나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 노래 들으면 왜 죽어? 야 그러면 인기가요 이 노래 나왔어. 뮤직뱅크 이 노래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 이거는 좀 가사가 옛날 생각에 이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나름 도움이 돼. M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마제토! 이것도 가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로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할 수 있었어. 근데 단점이 생겼어. 목요일이 영어로 뭐지? 하면은 바로 목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아, Thursday. 박자가 없으면은 영어로 말 못해. 옛날 이런 거 모아둔 거 있었는데 가사 이상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는 이유가 이런 가사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상한 건 옛날부터 많았어. 문을 박차면 모두 날 바라봄? 문을 박차면 당연히 누구든 바라본다. 녹녹차 들어갑니다. 노크하고 들어가다 사전 통보했으니 무단침입이 아님. 명백한 무단침입이다. 김밥처럼 넌 만두처럼 달콤해. 김밥과 만두는 달 수 없다. 이런 거 많아. 원래 가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 물론 가사 좋은 것들이 좀 좋긴 해. 나 개인적으로 가사 좋아하는 게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아 이거 진짜 가사 진짜 좋아요. 아 이거 가사 좋다니까. 이 노래가 시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말 1위래. 이런 것도 좋긴 하지.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네, 근데 좀 마라 탕탕 후루후루 이거는 근데 어린애가 쓴 거니까 이런 게 은근 많아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렇게 유행인 걸 노리는 거는 옛날인데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 슈퍼주니어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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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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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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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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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베이비 이랬잖아. 마라탕으로도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근데 이게 열받는 이유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좀 가사는 둘째치고 좀 뭐만 하면 막 계속 뜨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뭐라고?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어때 좀 멋있었어? 명절 때마다 이상한 거 배우는 진짜 개 말 안 듣는 사촌동생 같다뇨. 나도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노래 한번 만들고 싶다. 근데 마라탕으로는 좀 살리기 힘들어. 애매하게 하면은 진짜 이 살리기 힘듭니다. 이 감성이 살리기 힘든 감성이야. 내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살리기 힘든 감성이긴 해. 그 진짜 열받게 하려면은 갑분사 되거나 열받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갑분사 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괜히 이제 친구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탕 탕 부르는데 친구들 반응이 이러면 이제 나도 민망해서. 아 이렇게 된다니까. 마라탕으로 노래 만든 사람 나이가 2012년생.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귀여울 수도 있다니까. 어린애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귀여워. 나이 27 써먹고 김재훈이 막 예를 들어서 마라탕 탕 후루루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구독자 취소 갑자기 쭉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수도 있다니까. 어린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나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